오늘만큼 제가 여기 왜 올라왔냐면 현재 사실 수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자소서나 내신이나 그런 기타 등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남은 100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무엇일까요? 수능 최저는 쉽게 말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로 선발된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치는 인정하되 이 학생들이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장치인 만큼 교육부 방침은 물론 수능 최저를 낮추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안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들이 이런 권고안에 흔들린 대학들이 아니죠. 오히려 대다수의 서울권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놀리거나 아니면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학 입학 초장이 된 기분으로 대학 입장에서 왜 수능 최저를 올릴 수밖에 없을지 이유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이 쉬워지고 있다는 것에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본래 원하던 수준의 학생을 뽑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올릴 수밖에 없고 학생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이제 올해부터 외부 스펙 기재 시 0점 처리되는 방침이 이제 통보가 되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한 학생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저렇게 각종 스펙들을 통해서 학생 능력을 평가해봤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객관적 지표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대학에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수능 최저예요. 여태까지 뽑아왔던 것 같이 우수한 학생을 뽑아오기 위해서 그나마 다른 객관적 지표인 수능 최저를 올림으로써 본인들이 원래 원하는 수준의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두고 있지 않지만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거는 상위 학교의 경우에서는 수능 최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당연히 모든 학생부 교과들은 대부분이 수능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다수 분들 많이 준비하고 계실 바로 논술 전형인데요. 이 전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능만 꽤잘 보시면 글을 어느 정도만 쓸줄 알아도 논술 우선순위 통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논술 전형 안에서 논술 외 전형인 수능이 지나치게 개입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논술 우선순위 폐지됨으로써 이제는 대학 입장에서 아까 마찬가지 이유로 아, 우린 우수한 애 뽑고 싶은데 왜 수능으로 못 고르게 하냐 하니까 그러면 우린 수능 최저 올려서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방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상당수의 상위권 대학들이 저렇게 생각보다 높은 수능 최저를 논술 전형에서 설치해 두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제가 하나하나 과목별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되게 식상해요. 개념 이야기 할 거예요. 맨날 질리게 되는 개념 이야기 또할 거예요. 개념은 특히 여러분이 더 의도적으로 자꾸 반복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되냐면 개념 학습을 하실 때 개념의 노트를 정리하신 후에 노트를 정리하시든 뭐 단권을 하시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신 후에 이거를 나중에 백지 노트에 이걸 보지 않고 그대로 적어낼 수준까지 정말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수준까지 하셔야지 개념의 전체적인 틀이랑 체계가 눈에 보이고 그래야지 내가 문제를 풀때100%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 한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때 역시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기출이 1순위예요. 저는 수능 직전에 하루에 150문제 이상씩 풀었어요. 똑같은 기출문제를. 거의 7배가 늘어났죠. 제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얼마나 풀었냐면 98년도부터 12년도 수능까지 수능과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모의를 총 3, 4번 정도 다 풀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을. 정말 질릴 정도로 풀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질릴 정도로 계속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10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해요. 오늘부터 공부량을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이제 기출에 정말 몰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어를 말씀드리자면 영어는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읽고 푸는 거예요. 왜 읽고 푸는 게 중요하냐면 텍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외국어잖아요. 수능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점이 영어가 어색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긴장하게 되면 갑자기 확 머릿속이 하얘져요. 국어는 괜찮아요. 그럼 다시 읽으면 돼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은 내용이면. 영어는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되게 아 읽을 수가 없으면 계속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좋은 연습이 EBS 텍스트나 영어는 EBS 텍스트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EBS랑 기술 텍스트를 계속 되풀이해서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단순히 읽어내려가는 것만으로도 해석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 경지까지 가야지 영어라는 텍스트의 친숙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꼭 기출 EBS 무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돌려서 읽어보세요. 읽는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전 이제 앞으로 남은 이 100일을 길면 긴, 짧으면 짧은 이 100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팁을 다 전달해드렸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이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 방향성을 잘 지혜롭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역전을 펼쳐내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